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실내 구조나 단지 규모 등 아파트 닮은 꼴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웃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에서 분양한 기흥역 센트럴 프리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이 타입은 방 2개, 별도의 거실, 욕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아파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부지에 짓는 킨텍스 꿈의 그린 전용 84제곱미터는 2천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타입도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등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전셋값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지어진 광교 신도시 C4블록, 광교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3제곱미터의 기준층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시세 4억 3천만 원대보다 저렴합니다. 또 지난 3월 대우건설이 용인 역세권 지구에 공급한 기흥역 지웰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도 기준층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대로 인근 기흥더샵 프라임뷰 전용 59제곱미터 시세인 3억 2천만 원보다 저렴해 단기간 완판됐습니다.